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던 중 오늘 선생님 있는 이 현장 선생님 오늘 현장 강의를 좀 했거든요 설명에도 있었고 현장으로 찾아온 막 따끈따끈 수능을 본지 얼마 안 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 중에서도 오늘 어떤 무리와 만남을 가졌냐면 인생 역전 네 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세 명은 n 수생이고한 명이 (고3이었어요) 근데 (고3은) 전교 (2등인가)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수시로 이미 대학이 결정됐고 나머지 세명 같은 경우 작년 수능에서 (4등급) 또는 (3등급을) 받았다가 올해 수능에서 (88) (88) (84) 오늘 무리의 컨셉은 뭐였냐면 역전승이었어요 또는 반전 아, 또는 황골 탈퇴 뭐 이런 느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울며불며 열심히 했던 그 친구들에게 어, 여러분들처럼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마디씩만 해 주고 가라. 오늘 와서 선생님 교재에 있는 오타나 요런 것들 검수 온 김에 일좀 하고 선생님이랑 밥 먹고 어,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 강의하는 동안에 후배들에게 해줄 한마디 한 장을 만들어 놓고 가라라고 했어요. 그거를 12월 초기 때문에 선생님이 캐스트로 올리겠다라고 했더니 네 명이 각각의 캐릭터에 맞게 한 마디씩 써놨는데 강의를 하고 나가서 확인을 했더니 수정할 새는 없고 약간 어휘가 어휘가 어. 선생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강생 또는 조교들의 말들을 소개하는 날들이 꽤 많을 거예요. 다 다른 컨셉의 다른 무리들이 될 텐데 오늘은 이제 황골 탈태라고 할게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어, 내가 이 수학 성적으로 대학을 가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또는 이 낮은 자존감으로 뭔 일을 해도 화가 날것 같고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것만 같아서 수학 하나라도 제대로 성적을 받아 봐야지만 될것 같아. 미적 선택자로서 수학은 제대로. 1등급 안 받고 내가 이걸 입시를 그만둘 순 없어. 라는 생각으로 이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이 엔수의 발을 들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물론 뭐 미련이 남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1년 내내 고생해서 이루어낸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씩만 해줘라고 했더니 자 그중에 첫 번째가 <laughs> 이게 원펀맨이래요 그래서 원펀맨이 뭔지 알아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텐데 원펀맨이 뭐야라고 했더니 여기 밑에 설명을 적어 줬더라고요. 이걸 보고 읽으면 된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친구의 이분은 작년 수능에서 4등급이었면 아, 작년 수능 말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말을 해야 그래야 노력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 않겠냐. 오늘의 우리의 컨셉은 맘 먹고 열심히 하면 된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덤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원펀맨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음, 100만 가지의 스킬보다는 100만 번에 한 가지 발차기 연습을 해라. 원펀맨이 한 가지의 발차기든한 가지를 계속해서 연마해서 모든 걸 이기는 그런 건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한 가득 써놨는데, 1, 2월에 배운 개념이 전부이고, 3월 이후 내가 푸는 모든 문제는 그 개념을 꺼내서 사용하는 연습이 될 뿐이다. 그래서 그 하나의 개념을 수없이 연마하다 보면 수능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원펀맨, 원그 펀맨이 의미하고 있는 이한 가지의 발차기 또는 한, 하나의 그 주먹, 그 똑같은 관점으로의 접근,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본인이 가장 시간을 들였던 건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복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개념을 바닥까지 아는지 확인하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선생님한테 배우면 그것이 나에게 체화가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습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등급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365일 내내 해왔던 것이 수능장에서 무. 의식적으로 튀어나오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일관된 방법으로 하나의 원펀맨이 되어서 하나의 발차기를 연마해야 된다라고 해놨네요. 이게 선생님이 사실은 수강생들을 끌고 가면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 선생님이 강의에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가 작년에 우리 수능 끝나고 작년 연말에 작년 하반기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이고 그때 4등급을 받고 개념 에센스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고 엔수를 시작한 친구고 그갓생 파티에서 음그 정강문 만점자가 있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 그 사진을 보니까 정강문 만점자의 길을 받아서 이번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하고 그에게 막 이렇게 조아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막 하면서 신나게 갓생 파티를 하고 엔수를 시작했던 친구예요. 근데 정말 1년 동안 늘 행복했던 날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4등급이라는 점수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1등급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상당히 힘들었어. 뭐, 저 아마 표현은 안 했겠지만 마음속으로 절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겠죠.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글을 보면서 아, 얘가 이래서 해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게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한 가지의 본질을 연마하는 즉 복습이라고 표현했네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 정말 멋있네. 구평부터 성적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구평에서 92점이 나왔고 아마 수능에서는 88이 나온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네, 교재 오타 검수를 하고 돌아갔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지금 이 선배처럼 하나의 어떤 중요한 개념적 접근이 나한테 채화되기도 전에 폼이 잡히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들을 마구마구 풀어내는 건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수능장에서 무의식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는 하나를 연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많은 것을 풀면서 그걸 조금 자제하고 겨울 1, 2월 동안은 정말 열심히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주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 요걸 선생님이 읽기가 좀 어려웠어요. 노, 빡, 꾸가 뭐야. 이렇게 했더니, 이게 노, 빡, 꾸라고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 빡, 빡구, 꾸. 빡, 구가 없다. 뒤로 후진하면 안 돼. 뭐이 뜻이라는데. 이거를 노트를 빡세게 꾸리자 라고 해놨어. 어이가 좀 세다, 그지? 얘가 누구지? 얘가 그 민사고를 졸업했던 친구 같아요. 이 친구는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게 사실 1년 내내 거의 맨 앞자리에서 신당의 강의를 들어서 사실 처음 수업 들으러 왔을 때 첫날 수업 끝나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 근데 그때 울었어. 너, 너를 내가 너 보고 있을 테지만 실명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상담할 때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 민사고에서 고삼때육 평이 일 등급, 그리고 구 평이 이 등급, 그리고 수능이 삼 등급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아마도 고등학교에 갔을 거고 공부를 했을 텐데 결국 일, 이, 삼으로 떨어지는 과정 속에 그리고 수능에서 삼 등급이라는 점수를 받았을 때. 그 수학 시간 끝나고 점심을 못 먹었다는 얘기를 아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자기 자신이 되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별거 아니야? 야 수능 (3등급밖에) 못 받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못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첫 상담 때 상당히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눈빛을 봤을 때 무언가가 잘못돼 있는 거지 이 친구가 못난 거 아니야. 너 눈빛 보니까, 아이, 충분해. 1등급 무조건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마도 6평에서 1등급 받고 9평에 2등급, 수능에 3등급으로 떨어졌으니 하반기에 너가 잘못된 공부를 했을 수 있다. 또는 6평 한번 정도 겨우겨우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올바로 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수능을 딱 정조준해서 수능장에서 최고점을 받게 해 줄게라고 약속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열심히 겨울부터 공부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겨울부터 공부해서 6평에 2등급, 9평에 2등급 수능에서 88점. 이렇게 성적이 올랐다고 하네요. 이 친구는 되게 개념 에센스 안에 선생님이 판서로 개념을 설명할 때 OT를 들으면 알겠지만 OT가 아직 안 올라갔어요. 올해 OT는 이제 찍어야 되는데 OT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판서로 개념을 설명할 때 이면지에 빠르게 한번 필기를 받고 받아적고 그리고 3일이 가기 전에 개념 에센스 안에 있는 마이노트 부분에 본인의 개념서를 만들어라고 해놨어. 근데 이 노트라는 게그 개념 에센스 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마이노트가 근데 그렇게 본인이 개념을 다시 꼭 만들어라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을 다시 뱉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것을 다시 글로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린 시절에 영재들을 교육할 때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책을 읽히고 그 내용을 말하게 해 그걸 나한테 설명하게 해. 또는 다시 글로 표현하게 해. 그때 이 구조적으로 내가 공부한 것들이 자리를 잡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할 때에 훨씬 더 이렇게 체화가 되면서 깊이 있게 알게 돼 진짜로 알게 돼 그리고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해 보면 거기서 막히는 순간 아 이게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다시 복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개념을 판서로 진행을 할때 그것을 한번 이면지에 받아 적고 그때 바로 개념 노트에 필기하지 말고 이면지에 받아 적고 3 일이 가기 전에 반드시 그 다음날이면 제일 좋아 그 다음날 개념 노트에 내가 본인이 직접 필기해 놓은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본인만의 개념서를 만들어 그걸 수능장까지 가져갈 거거든. 또는 공부하는 내내 어떤 흔들리는 순간, 어? 이 개념 뭐였지? 궁금한 순간 돌아와서 확인하게 될 나만의 개념서를 만드는 건데, 그걸 상당히 힘들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험생들 중에 나는 필기랑 안 맞아. 또는 필기 내용이 많으니까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개념을 체화시키는 너무 중요한 행위가 돼 그걸 적어놨다가 꼭 나중에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보기도 하겠지만 적는 그 행위 자체가 체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장기 기억 장치로 옮기는 과정이고 진짜 제대로 아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훨씬 더 정확도 있게 알게 하는 과정이 바로 노트에 재정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선생님들 되게 강조를 하는데 개념 의센스이 교재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필기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조교들이 직접 만든 송글씨 개념 노트가 같이 브록으로 나갈 텐데 그걸 그대로 그냥 개념 에센스에서 필기하지 않고 그걸 펼쳐놓고 보는 것보다는 이 성공했던 선배들이 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가장 성공하기 쉬운 방법은 성공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들을 나한테 체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노트를 빡세게 꾸리자 노받꾸 지금 보니까 본인은 오답노트도 열심히 만들었대요. 시즌 2, 3로 가면. 근데 오답노트를 만들 때 단순히 틀린 문제에 오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틀린 이유, 선생님이 항상 틀린 문제에 대해서 개념을 짚어주니까 그 개념노트와 연계한 오답노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문제를 틀린 이유를 개념 바닥까지 돌아가서 찾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에센스 공부 기간에라도 개념 에센스 안에 개념 노트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 그게 일단 시작이다. 라는 거 선생님도 역시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 친구는 노트를 빡세게 꾸리자. 노트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네요. 네,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한번 여러분들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고 끝이다라는 건 아마 이 친구도 작년에 4등급에서 이번에 88로 올라온 친구 같아요. 이번에 88점이 아마 100분이 98?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음. 98, 97, 98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해놨냐면 12월부터 수능까지 시간이 정말 안갈것 같지만 처음 개념 수업을 시작하는 순간 어느새 육구평을 지나 수능이 와있을 것이고 처음 들은 개념이 1년 동안 하는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만은 선생님의 말 하나하나 전부 흡수한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이해하면 수능 점수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 말도 어 이걸 읽으면서 야 나도 그래. 개념 에센스 첫강 딱할때와 1년 어떻게 가지 하는데 개념 에센스 끝나고 하다 보면 수능 날이야라는 얘기를 저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시작이 반이고 끝이 다란 말을 감히 할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처음 개념 시작할 때 개념 에센스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개념 에센스를 완벽히 끝내면 거의 수능에 와 있어. 그런 느낌이야. 그 개념 에센스 안에 있는 개념 하나하나를 타협 없이 바닥까지 이해하고 채화시키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 자체를 무의식에서 그냥 손으로 막 푸는 게 아니라 그게 편하지, 사실은. 사실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게 편해. 막 풀어 대면 되거든. 그걸 벅벅 푼다고 하잖아. 그 아무런 인지 없이 무의식 중으로 막 풀어내는 것. 틀리면 해설 보고, 아, 이렇게 풀어서 틀렸구나.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편해. 근데 그렇게 끝내지 말고, 하나하나 짚어보고, 2점, 3점, 4점, 중킬러, 킬러, 전부 다 하나의 관점으로 풀린다는 연습을 해보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많은 문제를 한 방에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문제를 여러 번 풀므로써, 한 문제를 여러 번 푼다는 것, 했던 걸또 한다는 것, 인간은 본능적으로 싫어해. 근데 그걸 해낸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그 개념적 접근 하나하나를 바닥까지 꾹꾹 눌러 채화시키다 보면, 그게 개념 에센스 강좌를 듣는 시간이 될 거고, 그거를 하면 어느새 수능으로 가 있어. 그게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시작을 하면 그 시작이 끝이면서 사실은 전부고 중심에 딱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거야.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시작이 반이고, 그게 바로 끝이다. 개념 에센스 하다 보면 어느새 수능이 와 있다. 근데 이 친구도 작년에 개념 에센스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하지 못해서 공부하는 내내 개념 에센스부터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겨울부터 내가 재수를 하는데 6평의 1등급이나 부모님과 뭐 이렇게 그 딜을 했다고 그랬나? 그런 기억이 있어. 얼핏. 오늘 한 얘기는 아니지만. 6평 1등급이 나오면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겠어 해서 6평 1등급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겠죠 본인은 이개념에 센스를 겨울부터 제대로 듣는 것 그것을 제대로 못한 것이 1년 내내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N수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6평에 1등급이 나와서 다행히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계속 수능 공부를 할수 있었던 케이스고 그리고 실제 아주 좋은 결과를 받은 친구입니다. 시작이 반이고 끝이다. 정말 개념 하나하나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시작이 곧 끝이 될 거다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다음 루틴이라는 말이 있네요. 요건 아마 고1, 2, 3 3년 동안 내내 열심히 공부한 그앤수들 사이에 껴서 오늘 같이 오타 검수를 하고 간음 고3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요 뭐라고 적어 놨냐면 이 내신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고1부터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대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3년 들었고 개념 에센스 매년 달라진 버전의 책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학 좀 한다고 알아줬고 또는 수학 선생님마저도 불러서 너 이런 풀이는 어디서 배웠어라고 해서 되게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였고 고3이 됐을 때 되게 먼 곳에서 매주 와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친구예요 근데 아마 연대 어디 붙었는데 밑에 네그 옆에 있는 n 수생들이 기분 나쁘다고 기안 대학교 이사 학번이라고 땡땡땡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근데 기안 대학이 어디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데 잘못 들었고 어쨌든 예, 행복하게 연대 합격한 친구인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정말 이 말도 또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공부가 루틴이 되도록 해라. 생각 없이 공부하는 기계가 돼야 된다. 공부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오늘은 이만하면 됐어. 나머지는 내일 하자. 이건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요런 난이도까지 내가 해야 될까? 이런 개념까지 바닥을 파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돼서 루틴을 그냥 쫓아가듯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음~ 그냥 익숙해져서 감정 소모 없이 고민 없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 야 진짜 내신에서 끝을 본 친구의 말이네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음~ 네 그~ 공부 계획을 너무 세워서 공부 계획은 좋지만 너무 세워서 그 계획에 매몰되면 안 된다 계획보다 중요한 게 습관으로 자리가 잡힌 루틴이다라고 돼 있네요 오케이. 그 루틴을, 이제, 처, 이 루틴을 만드는데 보통 얼마가 걸리냐면 약 3개월이 걸려요. 좀 오래 걸리면 3개월. 그러니까 겨울, 그러니까 12월 한 말부터 공부 시작하죠. 그러면 되게 다들 열심히 시작을 해. 그러면 처음 한 이, 일주는 그냥 열심히 해. 근데 2, 3주 지나가면 체력도 딸리고 정신도 힘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정신이 피곤해져. 근데 그 3, 4주를 지나가서 한 달에서 두달 사이를 잘 버텨서 세 달째 접어들면 할만해져요. 그리고 이게 세 달에서 네달 사이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루틴화 되고 습관이 돼. 그럼 잘 버텨져. 근데 그게 힘들어. 그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달리기를 하다 보면, 달리기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처음 7, 8분 정도까지, 러닝머신을 이렇게 뛰다 보면, 또는 사이클을 한다거나, 사이클을 탄다거나 이러면, 처음 한 7, 8분 정도까지는, 야, 오늘은 진짜 날이 아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7, 8분 지나가고, 그게 약 12분, 15분 정도까지 버텨야 돼요. 15분 정도를 지나가면, 어? 괜찮네? 어, 그러면 이제 조금 더뛸수 있겠어? 근데 20분 지나가면, 오늘 날이야. 열심히 뛰어도 별로 안 힘들어요 계속 뛸수 있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 적합한 그 자율신경이 적합한 그 한의학적으로 보면 오장육부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 적합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뛰어 그럼 뛰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 그이 오장육부가 그 뛰는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변화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야. 뛰고 있는 나한테 적당한 뭐 혈압과 뭐 산소와 기타 등등을 줘야 되잖아요 그 뛰고 있는 사람에게 맞춰진 몸 상태로 바뀌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뛰고 있는 사람에게 몸이 따라가는 시간 그게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데 막 열심히 하는 나를 따라와 주는 몸 상태 체력 정신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약한 달에서 두달 정도가 걸려요. 그게 뛴다라고 비유해보자면, 7, 8분에서 10분 사이는 정말 힘들어. 막 어지럽고, 아, 오늘은 안 되겠다. 막 숨차고, 도저히 못 뛰겠어. 라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넘었으면, 넘어서면, 넘어서면, 그, 그 순간을 마라톤 선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데스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죽음의 순간인 거지. 더 못하겠어.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근데 그 시간을 넘어서면, 러너스 하이라는 순간이 와. 그게 이제 몸이, 그 달리고 있는 나에게 적합하게 바뀌고, 그리고 그 운동에 의해서 나오는 엔돌핀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뛰는 나에게 맞는 몸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그럼 계속 뛸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부에도 그래. 처음 한두 달은 되게 힘든데, 그두달 정도를 버텨야 돼. 그리고 나서 세 달째 접어들면, 그래도 할만하네. 이 루틴이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내 체력과 정신력이 나의 바뀐 열심히 공부하는 생활 패턴으로 따라와 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3개월을 딱 넘어서는데 계속해서 유지만 해주면 버티게 돼요. 루틴이 만들어지고 습관화가 돼. 그 시간 동안은 버텨야 되는 거야. 근데 내신 대비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게 만들어져 있겠죠. 근데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 친구들은 이걸 기억하세요. 달리기와 유사한 데스 포인트가 올 거고 그때 참고 버텨야 된다. 그게 제일 힘들 거다. 그 고비를 넘어가지 않으면 또 백해서 다시 시작, 또 백해서 다시 시작. 이게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내 공부를 안정화된 상태에서 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겨울 시작부터 루틴을 만드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3월 학평 근처까지 만약에 버텼다, 그럼 그대로 유지해서 쭉 밀고 나가는 게 별로 힘들지 않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루틴을 만드는 러너스 하이가 올 때까지, 어, 공부할 만해! 라는 괴롭지 않은 순간이 오히려 공부가 즐거워지고 행복한 순간마저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지켜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돼. 루틴을 만들어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가 내네 사람에게서 나왔고 또 다른 무리와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2월이 됐으니까 빨간 옷을 입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오늘 온 우리 수강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전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성공하시고 또 행복한 날을 맞이하기를 열심히 응원하면서 강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